마야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. 자기가 날아올랐다는 것조차 모를 정도였습니다. 숲속의 풀밭과 비탈진 꽃밭이 마야를 소리쳐 불렀습니다. 아, 산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것인가? 마야는 또 한 번 생각하였습니다. 어린 마야는 곤충들 사이에서 그의 어린 날의 생활을 몇 날이고 몇 주일이고 자꾸만 흘려보냈습니다. 이쪽 저쪽을 찾아다닐 때마다, 온갖 기쁨이나 위험 속에서 헤맬 때마다, 또는 여름이 한 고비를 넘어선 아름다운 세계에 머무를 때, 마야는 지난날 같이 놀던 친구를 그리워하며 가끔 눈물도 흘렸습니다. 또 때로는 멀리 저편에 있는 자기가 떠나온 고향 땅인 왕국으로 끌리는 가슴 아픈 향수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통곡하기도 하였습니다. 질서가 잡힌 생활이나 유익한 일이나 그리고 또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같이 뛰어놀던 일이나 무엇 하나 그립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. 그러나 마야는 원래 침착하지 못한 편이라 꿀벌들의 단체에 그냥 붙어 있었더라면 늘 이렇게 유쾌한 생활을 보낸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사람들 사회에도 을의 그런 법이지만 동물들 사회에도 하나하나의 성격이 전체의 습관에 어울리지 않을 때가 때때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. 그런 것을 그래서는 못 쓴다고 꾸중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발데마르 본젤스 저 꿀벌 마야의 모험 중.